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강서구 대저동입니다. 공항 근처에 넓은 평야 지역에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크게 있는데,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서둘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비닐하우스 안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저의 명품 토마토, 짭짜리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. 휴일이 돼서 친구한테 이제 토마토를 사러 갔는데, 너무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바로 촬영을 결정했는데,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30m, 그리고 양옆으로 120m짜리 밭들이 열몇 개씩 쫙 줄지어 있더라고요. 저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 토마토가 열리는 건 처음 봤어요. 저는 이거 한 줄도 못하고 요만큼만 해봤었는데, 요 안에 이제 토마토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. 보셨던 것들이 좌우로 또 이렇게 끝도 없이 보이십니까?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토마토들이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게 저 끝까지 다 이래요. 똑같이 길이가 이렇게. 이 토마토는 5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길렀는데, 최근에 2012년도에 지리적 표시에 등록돼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. 이 토마토가 이 지역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민물과 바닷물이 겹치는 지역이라서 토질이 영양이 풍부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염분 때문에 이 토마토가 자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게 과질이 아주 그 고품질이 돼서 자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맛은 짭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당도도 높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토마토에 비해서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요. 그래서 씹는 맛이 굉장합니다. 저도 친구가 이 농사를 지으면서부터는 여름에는 그 방울토마토, 제가 몇 그루 키우는 방울토마토만 먹고, 요 시기에는 이 짭짜리 토마토를 먹습니다. 일반 토마토는 조금 이제 여기에 비하면 씹는 맛이 덜해요. 여기는 이제 햇볕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높은 산이 없어요. 평지라서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기온이 이 토마토를 기르기에 굉장히 낮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도 영하로 잘 안 내려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적당히 생육이 잘 되도록 보일러를 조금씩 틀어주면 겨울에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란다고 합니다. 토마토가 몸에 좋은 건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? 여러 가지에 좋다고 합니다. 특히 뭐 피부에도 좋다, 뭐 또 항암 효과가 있다, 골다공증을 예방한다,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 있고요. 그 대저 짭짜리 토마토는 그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본 분은 아실 거예요. 얼마나 맛있는지.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광고로 하는 건 아니고, 제가 그 사러 왔다가 밭이 너무 멋있어서, 저는 이렇게 이제 빨간 거 먹지는 않고 빨갛게 익으려고 하는 거, 한 요 정도 되는 거 먹습니다. 요 정도 되면 알싸한 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씹을 만한 그런 단단한 껍질도 있고, 그래서 그 맛을 참 좋아합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대저 짭짜리 토마토 구입해서 드셔보시면 다음에 또 찾게 되실 겁니다.